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등 안전성이 높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격이 50만 원을 호가합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초등학생들인데요. 이렇게 비싼 가방을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출산의 여파로 외둥이로 태어나 귀하게 자란 골드 키즈들이 많아졌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면서 좋은 것을 챙겨주려는 부모들이 늘었는데요.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고가의 가방을 마련해줍니다. 에잇 포켓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출산으로 아이가 귀해지자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고모, 그리고 삼촌까지 모두 8명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카에게 줄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아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의 가방을 사주면 혹시 우리 아이가 무시당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싼 값을 주고 가방을 산다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은 육아의 소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채워주려는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희소성 있는 가방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반면 친구들에게 다 있는 고가의 물건이 없으면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돼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허영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값비싼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